이것을 구생기의 집착이라고 한다. 이는 무시일의 허망한 세력으로 인해 생하는 집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구생기의 집착, 선천적인 아집이나 법집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무시일의 허망한 집착이라고 그랬죠. 무명 때문에 그렇다. 무명. 근데 이 무명이 무엇에 대한 무명이냐? 자기의 본래 모습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불가에서 깨치지 못하고 수행을 하면은 그게 어떤 수행이든지 다 자아 입장에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외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생 아집은 무시일의 허망한 집착에 의해 훈숙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구생 아집이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은 구생 아집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에서 사람을 대할 때, 사물을 대할 때, 환경을 대할 때, 세계를 대할 때, 진리를 대할 때, 아집에 대한 이해를 알고서 조금이라도 그걸 덜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 생에는 그 정보가 저장이 됐다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대할 때 손해볼 줄 아는 마음, 넉넉한 마음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인상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그죠? 근데 그게 부모 영향이 절대 아니거든. 윤회 차원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를 많이 닮으면 그 아이는 엄마 인연으로 온 것이고, 아빠를 많이 닮았으면 아빠 인연으로 많이 온 건데, 둘다안 닮은 아이가 있어. 어디서 도둑질해 오지도 않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아이의 업력이 부모의 업력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업력대로 꼴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의식의 분별이 팔식에 저장이 돼가지고 다시 다음 생에 7, 6, 5식을 만들어낸 것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탓을 할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인과다 그러고 업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